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은 단산 박찬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장 해석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38번째 문장을 공부해 보죠. 어떻게 읽을까요? 이, 경, 이, 위, 여, 월, 즉, 가, 이, 월, 이, 위, 사, 경, 즉, 불, 가. 여러분, 어떻게 끊어 읽겠습니까? 이, 경, 이, 위, 여, 월, 즉, 가. 이, 월, 이, 위, 사, 경, 즉, 불, 가. 자, 저와 함께 해석을 해 보시죠. 이, 경,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거울 경자니까, 거울로서. 이, 위, 여, 월. 여, 월두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달과 같다. 근데 여기 이, 위할 때, 말리을 이 자가 쓰여져 있는데, 써이 자와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라는 것은 뭐뭐로서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 이비여월 거울로서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 거울로서 달과 같다라고 위 생각하는 것은 또는 여기는 것은 즉곧 가커니와 가짜는 오를 가짜 그러할 가짜 가할 가짜 그래서 여기를 끊겠습니다. 그러면 해석될까요? 이경이위여월즉 가. 그래서 토를 달때 커니와 어니와 이런 토를 달아요. 가하거니와 울커니와 예전엔 그렇게 글을 읽었네요. 이경이미여월즉 가커니와 거울로서 달과 같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 여기는 것은 가하거니와 이월이 위사경즉 불가하다. 여기 가, 불가를 넣어서 문장을 한번 구분해 보라는 뜻이네요. 이월, 달로써, 아까는 거울로써 그랬잖아요. 달로써, 위, 사경. 아까는 같을 여자를 썼고, 여기는 같을 사자를 썼네요. 사경, 거울과 같다라고 위 하면, 여기면, 곧 불가하다. 옳지 않다. 해석 가능하시겠지요? 이경이 위 여월즉 가커니와 거울로서 달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여기 위자를 여길 위 생각할 위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네요. 이 머리 위 사경즉 불가라. 달로서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자, 이제 성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이경이 위여월즉 각허니와 이월이 위사경즉 불가하니라. 따라 읽어볼까요? 이경이 위여월즉 각허니와 이월이 위사경즉 불가람. 감사합니다.